매미가 장관 가부가 죽었는지 모르겠네요. 가시를 생각하잖아요. 그 나물 이름으로 이게 이제 곤드레 나물인데, 그 곤드레 나물이 이제 어릴 때 막 자랄 때는 이제 국명이 고려 엉겅퀴죠. 그런데 어릴 때는 이게 왜 엉겅퀴 쪽이지? 엉겅퀴는 가시가 있는데, 근데 잘 이해를 못하죠. 근데 이렇게 자라면은 결국 엉겅퀴와 비슷한 꽃을 만들죠. 그래서 이제 곤드레 나물 국명은 고려 엉겅퀴다. 그래도 이제 줄기까지는 안 보여도 그 이렇게 잎 끝에 가시는 그래도 형성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곤드레 나물의 절대 특징, 잎 주변부로 저렇게 엉겅퀴류에서 볼 수 있는 가시가 있다. 지금 맛있는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. 만산 만복님께서 집에서 사오셨어요. 아, 진짜 맛있습니다. 근데 사모님이 너무 굵게 싸셔가지고 이외에 부담스럽네요. 아, 날씨가 상당히 좋아졌어요. 3일 쉬다가 왔더니 확실히 땀이 들 나요. 이제부터
아, 오늘 3 한번 캐야 되는데 3이 너무 안 나와요. 곤도사 가라사대, 세상 일은 쉽지 않고 큰 산은 몇 개 없다. 산에 다니면은, 아니, 산에 다니니까 말이 없어져요. 이것도 습관인 것 같아. 혼자 다니니까. 나 혼자 다니니까는 이제 뭐 떠들 이유가 없지. 그리고 뭐 대박도 안 나오니까는 한 우성도 지를 일이 없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 안 하는 것도 습관이 돼가지고 집에 가도 말을 안 하고. 그 애엄마 애들하고 대화해도 한 5초 있다 대답해요. 그러면 죽을라네.